천지가 창조된 후로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miracles 성경에 before. 보면 다 기적 시리즈야. Looking inside the Bible, it's all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태어난 The birth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The birth of Jesus is equivalent to our birth. It is completely different. 전혀 다르다고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You must remember that.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사랑놀이에서 태어났다. 사랑놀이. 그렇게 하면 주일 학생들은 못 알아듣겠지? The kids will not understand this.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요셉이가 사랑놀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But Jesus was not made by Mary and Joseph. 약혼한 사이에서 but they were just engaged.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에 성령이 중국말로 공작을 했어. Was conceived instigated. 중국말로는 공작이라 그래. We call instigated in Chinese. 성령이 마리아의 배 속에서 공작을 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So he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 그러냐? The nickname of Jesus.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 여인의 후손. The son of the woman. 무슨 후손이요? The son, descendant of woman. 보통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All the other people are they descendants of woman? 증거가 뭐야? 증거가. The proof of this is. 태어날 때 성을 여자를 따라 지어 남자 따라 지어. It follows after. 맞지? The man. 왜 남자의 성을 짓느냐? 애를 열 명을 낳아도 아들 딸 다 낳아도 so even though you have 성은 10 kids, 누구 성을 갖다 붙여요? They all share the name. 남자 성을 붙여. The surname of the father. 회의해서 so if you have 자, a meeting. 열 명이니까 다섯씩. Okay, so we have 당신 성 다섯 명. So we have 10 in total. 내 성 다섯 명 이렇게 so 하면 돼 안 돼? Is this acceptable? 그게 벌써 국제회의에 UN 총회에서 결의한 것도 아니야. But this is not dismiss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인간은 옛날부터 started from a long time ago 아는 거야. That you know it instinct. 낳기는 여자가 낳아도 by instinct. 난 그 여자는 그 아기는 여자 것이 아니라는. Even though the woman gets birth, 남자 것이라는 것을 인간이 it is not the woman's, but it is the 연구에서 한 게 아니고 it is not by analysis that 본능적으로 you know, 안 거예요. But you know it by impulse. 맞죠? Are you sure?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은 왜 남자성을 짓느냐? Why do you follow after the surname of the male? 사람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it is because you're the descendant. 그러나 예수님은 but 전혀 Jesus, 달라요. He's completely different.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난 최초의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야. 여인의 후손. 무슨 후손이요? 읽어봐요. 갈라디아 4장 4절. 이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는데.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so Jesus is a descendant of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날 것을 that he was given birth by the Holy Spirit.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it is not only seated in the New Testament, 이미 벌써 창세기부터 already starting from the book of Genesis.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내가 여러분에게 그 창세기 1장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뭐하라 이게 첫째 날이거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저 자연적인 태양, 별, 달 저런 자연적인 빛일까 이것은 예수의 빛일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자연적인 빛은 4일째 나와요. 4일째. 4일째 봐요. 4일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그랬지?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은 이것은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첫 번째 성경이야.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이야. 요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And no one knew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no to serve him.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이야. 첫 번째. So this is the very first covenant. 신약 성령의 첫 번째 사건이야. As man to his earth. 그 후에도 또 수도 없이 많아. 그 후에도 보면요. 그 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 수도 없이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차 홀딱 벗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보아하는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갖다가 입혀줬어. 그게 뭐냐? 예수가 온다는 뜻이야. A leather clothing, and that means that Jesus will come down. 예수님이 또 하와에게 한 말처럼 Not only that, but what Jesus said to Eve. 여인의 후손, The descendant of the woman.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갈라디아 4장 4절이 인용한 창세기 3장 15절. 요것이 곧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15. That means that Jesus will come. 성경에 보면 So if you look inside the Bible, 거의 성경에 한 장에 한 번씩. At least 한 장에 한 번씩이야. 창세기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한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에 한 번씩 예수가 이 땅에 온다고 돼 있어. Instead and per chapter say that Jesus will come 성령으로 down 오신다고. By the Holy Spirit. 그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가 양과 그 기름을 이게 예수가 온다는 뜻이었어. 다 예수가 온다는 거야. 믿습니까? That means Jesus 노아의 방주도 그것도 예수가 온다는 And even the ark of Noah that means Jesus will come down. 더 확실하게 이제 구체화된 것은 아브라함이야. And something more in detail it is Abraham.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여기 예수가 온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That is a covenant that Jesus will come down. So if you look inside the Bible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예수가 온다고 딱 박혀놨는데 per chapter, there's sense. 그걸 이 땅에 있는 80억 되는 인간들이 this 알아 몰라요. Jesus will come down, but do all 아이고 these humans 불쌍해 know about this 병신 나카무라 쪼다 What a shame. 세상에 My goodness.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You must be grateful towards the Lord. 예수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셨죠? You know that the fact that Jesus will come down. 지구상에 있는 이 80억 되는 인간들이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난 게 꼭 지들이 태어난 거하고 비슷하게 태어난 줄 착각하는 거야. It is comparable.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 And we call that. 그렇지 나카무라야. A bastard. 병신 나카무라 조다야. A scoundrel and a bastard.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카무라 되면 안 돼. Because you must not be such fools. 이게 전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야. The entire Bible talks about 아멘. that. 아멘. 여러분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all know about this fact. 그 예수님이 이제 쭉 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구약 성경에 so 한 장에 한 번 이상씩 예수는 chapter, 이 세상에 온다. It says,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 Created, 이 땅을 빛이 있으라고 했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벗고 이 땅에 온다. 계속 하시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짜가 가까워지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돼. We go closer to the day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렇게 딱 더 구체화된단 말이야. Even more in detail.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It's the son of David and Abraham. That is how it is recorded.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야. They concert more and more.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온다는 것은 So,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죠. 뭐, 메시아로 온다, 뭘로 온다, 뭐, 어린 양으로 온다, 뭐, 다 별명이 있는데 온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 확실히 알았는데 언제 올 것이냐, 언제 올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 있어 없어요? Is that stated inside the Bible? 뭘 없어 없기는 다 있어. Yes, there is.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잖아. Because we studied the book of Daniel. 다니엘서에
70일의 중에서 69일에 한 일에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는 날짜까지도 딱 박혀 있습니다. 이야. 또 다니엘서 다 잊어먹었어 내가 보니까. 눈을 헛두고 앉았는 걸 보니까 또. 다니엘서가 뭐야 또. What is the book of Daniel's? 그래서 내가요 여러분 붙잡고 설교하기가 편해요. So it is very comfortable to me to give you a sermon because you're very forgetful. 부지런히 계속 잊어먹어 알았죠? So you must keep 그래 on forgetting. 내가 설교했던 걸 또 해도 모르고. So you won't know if I repeat the same sermon. 그래 내가 밥 먹고 살지 내가. And that is how I can make a living. 나는 밥 먹고 사는 게 성경밖에 없는데 말이야. Because this is the only method for me to make a living. 나 밥 먹고 안 살도 괜찮으니까 성경 잊어먹지 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날짜가 있어 없어. 69일의 이후에 다 박혀있잖아.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항의하면 안 돼. You must never rebel against God. 하나님은 할 말을 다 했어. Because God has already said everything.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말도 다 했고. Coming in fleshly form, he said it. 언제 온다는 것도 다 말해줬고. And even where he would come. 이거 오늘 설교 처음 듣는 사람은. When he would come. 또 이따가 예배 마친 뒤에 유튜브 성도들은 또 그럴 거야. And the YouTube saints, they will say. 드디어 정강훈 이단이 드러났다. Finally, Pastor John, he. 예수가 언제 온다는 걸 정강훈은 안다 그랬다. Is confirmed as a heretic. 하는 게 아니요. But it's not only that. 다 여기 딱 쓰여있어. But it is written right here. 다니엘서 inside the book of Daniel. 9장에 23절에 보면 딱 박혀 있어요. 딱 박혀 있어요. It is imprinted in that verse. 하나님은 할 말을 다 했는데 구약 성도들은 알았다 몰랐다. The saints of the Old Testament, they did not know.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Just like you guys. 여러분 멍청하잖아 원래. Because you guys are fools. 멍청해 안 해. Are you fools or not? 또 삐졌어 또. 삐져가지고 또 입이 다섯 자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우리 엄마가 어릴 땐 날 보고 내가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입을 When 내가 young, 쓱 삐졌는데. My mom was Ya, me. 돼지가 보면 널 보고 무서워하겠다 그래. Out of pouty lips. 돼지가 입이 뿜. 이렇게. And she would make a joke.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다 했어요. So God has already said everything.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말을 했을까 했을까? Jesus' birth, has he said it?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Within Bethlehem. 봐요, 시간도 장소도 딱 못 박아놨다. He has already printed this. Do you believe in this?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실수를 한 거야.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 박사가 누구냐면. 작년에 내가 성탄절 때도 말했지만은 잘 들어두세요. 이 동방 박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어 안 갔어요? 그것도 몰라? To Babylon. Do you not know about that? 갔다고 해 그냥 갔다고 해. Yes, they were. 갔어요 안 갔어요? Were they captives or not?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간 것이 아니야. They or not all of them did not go back to their hometown. 어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절반도 못 갔대, 절반. Not even half of them went back to their hometown. 특별히 그 못 돌아간 애들 중에는 and especially those who were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았거든, 70년. Not able to go back. They were living inside Babylon for 70 years. 70년 살았으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애들 있잖아. So those who were born inside Babylon.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한테 왜 놈들한테 몇 년 당했어? We were captives under them for.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나가. 36 years.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빨갱이들한테 넘어가기는 하고 난리. You do not know about this fact. 목사님이 성탄절 이 기쁜 날 왜 자꾸 우리를 쫑보를 주고 자꾸 혼내고 그럽니까? And you're scolding us. 조금 이따 내 기분 좋은 소리 해줄게 알아. But later I'll give you some joyous news. 시작은 news. 이렇게 쫑꼬를 줘야 돼. So I must start by saying a joke. 그래야 여러분들 긴장해서 들으니까. 근데 해방이 됐네. 해방됐을 we 때 일본의 제일교포로 간 사람들이 다 왔어요? 덜 왔어요? Japanese 지금도 50만 명이 남아있어. 50만 명. 몇 명? Of them left inside Japan.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못 왔어요? So of these Russian Koreans come back, 중국의 no. 조선족들 And 다 왔어요? 못 왔어요? Chinese Koreans, they 못 왔어요. 못 왔어요. 하와이에 사탕수밭에 일하는 사람들 다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어요? 수도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딴소리 또 딴소리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딴소리가 많이 나온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 때 우리 한국 사람을 최고의 선교 국가로 쓰시려고 일본놈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내쫓아놨다. 이건 선교 역사 선교에 하는 유금주 교수님 어디 갔어? 이동호 마늘 어디 갔어? 유금주. 응? 유금주한테 물어봐. Just ask Professor 유금주. 유금주 교수가 역사신학 전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벌써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택한 민족이라서 미리 전 세계에 다 뿌려놨어. 지구촌에 230개, 200개 UN 등록단 뭐 190몇 개 나라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남미에 가도 있어. 왜? 봉제 공장하러 다 글로 갔어. 상파울로 뭐다 갔어. 상파울로 성도를 손들어 봐. 지금 전 세계 다 있어. 전 세계. 미국에는 300만이지 300만. 왜? 애새끼 교육시키러 갔어. 교육시키러 갔는데 애새끼가 다 마약 환자가 돼버렸어. 이거. 뭐 다 있어.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다 이미 다 내쫓았다. 응? 왜? 선교하려고. 뭔지 알아? 여러분도 이제 쫓겨날 거야. 다 쫓겨. IMF 다시 오면 또 다 도망가겠지. 주여 IMF를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돼? 안 되긴 뭐 안 돼? 왜 안 돼? 선교하러 안 가니까 하나님이 IMF 풀어버려. It is because you don't go out to evangelize. 전 세계 이제 흩어진 것이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그래. 유대인들도. Same for the Jews as well. 자, 최초로 애굽에 바로 시 때 애굽에 잡혀갔을 때, 가나안 땅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다 나왔을까? 덜 나왔을까? 덜 나왔어요. 항상 남아. Not every one of them came out of Egypt.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다 왔을까? 덜 왔을까? Captivity towards Babylon did all them come out? No. 그들은 유대인들은 벌써 한 번 가슴 속에 떨어진 메시아의 신앙, 무슨 신앙?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가 온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온다 이거야. 이것을 늘 마음 속에 이렇게 품고 살았어요. They were having this inside of their hearts. 그러나 먹고 살기 바쁘고 이방 나라에서 결혼하고 이미 살림이 많고 농사가 많은 사람은 마음은 원이로되 그다음 뭐예요? 이제 그것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해방이 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들은 마음은 원하지만 여기서 현지 애들하고 벌써 결혼한 놈도 있고 땅도 사는 거 있어서 못 갔을 때에 바벨론으로 못 돌아와 예루살렘 못 돌아왔을 때 그 가슴만큼은 돌아온 사람보다가 더 가슴에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까?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까? 그러나 막상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게 또 뒤집어진 거예요. 종교적 교만이 드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심령적으로는 못 돌아온 사람들이 심령이 더 가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교만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돌아온 유대인들 보다가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마음으로 애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통촉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요. 동방박사가 그래서 생긴 거야. 바벨론에 갔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 중에 최고의 문화가 뭐냐? 별자리를 연구하는 거야.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술이 별자리를 보고 뭐 흉년도 든다, 또 왕이 태어난다, 지도자가 태어난다. 이걸 별의 움직임을 보고 관측하는 지금도 우주
공학의 일인자는 바벨론이요, 바벨. And even right now, Babylon. 바벨론의 그 저 별자리 숫자 있잖아요. Is number one in studying the stars. 그거 연구해 놓은 것을요. And their analysis. 지금도 미국 텍사스에서 휴스턴에서 그걸 사용해요. 우주는 크게 다섯 군데로 되어 있다. 이게 옛날에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저녁만 되면 별만 쳐다봐. 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별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남을 가르쳐주지 않겠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별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심을 감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들으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큰 직분 못 가져도, 세상에서 큰 돈 못 가져도, 세상에서 여러분 다 출세 못해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사모하는 마음, 무슨 마음? 심령을 가난하게. 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어? 나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합니다. I want my heart to always 예수님, be poor.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And please govern my heart.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기도했다고. Right now, that is how I pray today morning.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안 봐. And God does not 중심을 look at appearance, but He looks at the center of your heart. 어느 곳에 있든지, so wherever you are, 중심만큼은 주님을 향할지어다. Your center focal point must be towards 아멘. The Lord. Amen.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심심하면 또 찬송도 부르시고 bored, 중심이 올바르야 돼. 중심이. 아멘. 성탄절 노래지만을 한번 불러봐요. 자, 주님 한 번밖에 불러봐. 이렇게 눈물 쏙 둘러빠지고 불러요. 눈물 쏙 둘러빠지고 주님을 다 향해야 돼. 주님을 향해야 돼. 주님 주 예수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손 들고 옵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이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손 내리시고 주님 한 분밖에는 없지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약속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하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생소순 이 세상 무엇이든 배우고도 남아요. 아멘. 이런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향하시란 말이에요. So 그러면 주님이 다 감찰하시는. 거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뭐라고요? 아유, 우리 조상들은 다 돌아갔는데 나는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나는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고 산골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And God towards man with such a poor heart, a low heart, that He showed the Messiah. Same for today. 내가 목회 50년 하면서요. And me doing my 새로운 years 성도들이 of 많이 교회 오잖아. There's a lot of newcomers to 그래서, church. 교회를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And I ask them, how do you come to your church?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왔어요. 이래. And they say, because I just wanted to come. 그동안 뭐 했어요? 그랬더니. And I ask them, what have you done till now?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I said that you're very a devout Buddhist. 그래서 여기 뭐 도선 사고 뭐고 가네. So among all these, 한 번 올라가면 그냥 하룻밤에 절을 백 번도 더 하고. If they go up, they will bow down. 무릎이 부러지도록 하고. 100 times. 돈도 다 갖다 바치고. So their knees were tattered. 그랬대. And give up their 근데 왜 거기 계속 다니지? And they asked. 왜 교회 왔냐니까. You should have been there. Why did you come? 오늘부터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지더라는 거야. And they said, starting from one day, I wanted to go to church. 그 사람은 불교 있을 때도 even though inside, 건성으로 안 한 거야. Buddhism. 이 사람은 부처님이 진짜 하나님 줄 알고. They actually thought Buddha was a god. 대충 안 해. 우리 엄마처럼 해, 우리 엄마. So just like my mother. 날 말이야 그냥 물 떠놓고 말이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A cup of water and see.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like 하나님이 알아요. 쟤는 비록 불교를 해도 미션을 섬기고 그것이 다인 줄 진짜 믿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처럼 and all of that, just like my mom.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 반드시 진리로 인도해. Pity towards them, at least them, to the truth, to the church. 근데 불교도 가짜로 다니는 놈은요 절대로 주님이 교회로 안 불러. God never leads them to the church. 가짜로 다니니까. Because they're totally different.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까지 왔으니 but because you have already come to the church, 더 중심을 섬겼어. You must 따라해봐요. 마음을 다하고 give all of your heart, 성품을 다하고 and all of your character, 뜻을 다하고 and all of your will. 이래서 선발된 사람이 and those who were chosen 바로 by God, 누구냐? 동방박사예요. There were these wise men. 그래서 이야 별이 나타났어. So there was 봐 별이 자꾸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그래 따라오라 그래. And it guides 그래서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so 동방박사가 거기 살았다.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야. They went inside the land of Canaan, Jerusalem. 갔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있어 없어? 없어.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몰라요. So they did not know the location.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통밥을 하는 거예요. 통밥으로. Then, they would just guess. 여러분 절대로 통밥 은사 쓰면 안 돼. Presume you must not be.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까이 와서부터는 so 야 starting to be closer to 이스라엘이구나. Said, hey, 그러면 이거는 알아볼 필요 없어. Then no need to 이것은 look further. 헤롯 왕궁에서 태어났겠다. He's probably born inside the kingdom.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 그랬어요. Because Jesus came down 왕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As a son of a king. 그래서 자기 통밥을 해서 so by their guests, 들어간 거야. They went inside the castle. 들어갔더니 and going inside, 나라의 본토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That these people 아니, did not know. 아니 너희들이 여기 왜 왔냐? Of the kingdom of Herod. 왜 왔어? 그랬더니 and he asked, why have you come? 우리는요 버려진 이방에서 and then they said inside a foreign land.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we're praying. 별이 인도하여 왔다 이거. And a star guided us right here.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거. Saying that there is a 예수가 태어났다 이거. Of Jesus. 그때서야 드디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 They had a very big uprising. 어떻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버려진 이방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보여준 거야. 발칵 뒤집어졌어. To a Gentile. 그때서야 드디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 다 가져와 한번 넘겨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헤롯 왕이 여기는 예수가 없다. 예수 없으니 예수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 글로 가거라.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 걸 찾거든 꼭 나한테도 연락 좀 해줘라. 나도 가서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그러나 헤롯 왕은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었어. 왜? 지가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인데 because he was the greatest king at the time. 아니 왕이 또 하나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왕이 생기면 지가 밀려날까 봐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야. So he made up the mind to kill Jesus. 잘 들으세요. Listen up. 이 베들레헴과 헤롯 왕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The kingdom of Herod and Bethlehem has a difference. 왜 예수가 헤롯 왕궁에서 안 태어나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느냐? But why in such 잘 들으세요. A small manger.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마구간이고 하나는 헤롯 왕궁이야. 헤롯 왕궁은 뭐냐? 예수가 내 옷 속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And the kingdom of Herod is not wanting Jesus inside of me because 내 걸 다 뺏어간다 이거야. He's going to take everything that is mine. 나는 술 없이는 못 사는데. I cannot live without alcohol. 예수 윤석열 대통령 듣고 계시나? Is President Yoon Suk Yeol listening to this? 나는 술 없이는 못 사는데 예수만 내 속에 와버리면 but if Jesus comes inside, 그 좋은 술을 어떻게 해? How can I give up such a good 이래서 alcohol?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So they do not want to believe 예수가 in Jesus. 내 옷 속에 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And they're afraid that Jesus 또 예수가 내 옷 속에 오면 기독교인들 보면 막 11조도 갖다 바치고 막 주일날 헌금도 마치고 아 자기는 그런 일 못하겠다 해요. And he thinks he 그래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So that is why they deny Jesus. 잘 들어요. Listen up. 예수가 내 속에 오면 if Jesus comes inside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It's not that you are stopped from 예수 믿고 오늘 교회 오신 분도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한잔 하라고. After service, you can have a drink. 더 세게 하라고. You can have even more. 언제까지 하느냐? Till when? 술이 싫어질 때까지 하라고. Till you are disgusted by 그러나 the alcohol. 어느 날 성령 세례가 내게 가게 와버리면 but one day if you have a strong baptism of the Holy Spirit, 술을 지가 스스로 술이 싫어지는 거야. That you deny this alcohol on your own because you are intoxicated by something strong. And this i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예수가 내 속에 오면 세상 술보다 더 독한 술. Something that is even more stronger than the alcohol of the world. 나폴레옹보다 더 독하고 말이야. And even stronger than Napoleon. 대갈보다가 훨씬 더 독하고 말이야. And other leaders.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특별히 예배 생활 잘하고 하면요 세상에 무슨 뭐 취미 생활 그 다음에 또 뭐 술 먹는 거 그건 저리 가라요 모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 예수 하나로서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저 세상에서 버릇 못 고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낚시하는 버릇 뭐 바둑 두는 버릇 나 파둥 너무너무 좋아해. How about going fishing? 이따도 예를 맞추고 또 손흥민 목사님 한수해야 돼 내가. I love playing the Chinese board game. 아무리 자기 취미 생활이 좋고 해도 even though you 예수만은 like 못해. It is less than 예수가 Jesus.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 You love Jesus the most.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니까 교회 오라. 전도하다 교회 오라 그러면 아유 so 나 이거 못 끊었어. 뭐 술 못 끊고 뭐 담배 못 끊고 뭐 I cannot. 그다음 뭐 여자를 못 끊고 뭐 못 끊어서 못 간다. 그럴 필요 없어. Smoking. Or drink 아니 담배 피면서 오래니까 It's okay if you 어느 날부터요 담배가 입에 딱 들어가면 구역질이 난다니까 Even though you come inside the church, starting from one day you will just vomit. 성령 세례 오면 by just smelling a cigarette. 아, 그때까지는 끊지 말았는데 왜 자꾸 if you have the baptism 미리 겁먹고 나네요. So no need to be scared. Amen. 아, 그래도 교회 가면 주일날 헌금 안 해도 교회만 다녀. 그러다 성령 세례 받아봐. So if you ha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팔아오게 돼 있어 집까지. You will give all of your house. 집까지 다 팔아오게 돼 있대. To the church. 어제도 어떤 자매님 하나가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A sister gave her apartment. 도저히 집에서 덩어리가 쑤셔서 못 있겠다. She said she could not bear any longer inside of her house. 황순애.
봐라. 네가 20채를 바치니까 봐라. 또 바친 사람이 막 생기잖아. 나머지 남은 80채는 언제 가져올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력을 몰라서 그래. It is because people do not know the power of God. 솔롬베 목사한테 물어보라니까. Ask Pastor Song. 나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at the last time 내 사역의 마지막에 꼭 솔롬베하고 같이 God told me 이 공동 사역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 God led me have this ministry.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 Because you won't believe me. 나는 솔롬베가 증인이 있잖아, 증인. Because I have a testifier. 내가 헌금하는데 선수권자요. That I was the number one. 남 도와주는데 선수권자요. Offering and giving. 보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개를 줬어 나한테. Then God gave me the whole world. 세 개가 다 정강욱 목사 거야. 나를 보면도 알아차려야지. So you must know, looking at my experience. 절대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 God never is indebted to a man. Do you believe in this? 내가 저 주석 감사할 때 약속했죠. I have made a promise to you during Thanksgiving. 우리가 200석 만들 때까지는 till we make these 200 promises. 자기 생활비 빼고는 몽땅 다 헌금하기로. Other than your livelihood, you must give it all as an offering. 또 잊어먹었나? Have you forgotten about that?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500만 원 번다. 그러면 집 먹고 사는데 300만 원 쓰고 200만 원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 던지기로 약속했잖아. 그래 봐요. 200석이 딱 됐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라니까. 천지 개벽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Unseen 난 이걸 훤하게 보고 있어. I already know about all this. 보고 있어. I can see at one glance.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이 헤롯 왕처럼 예수가 자기한테 태어나기를 성탄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뺏기는 게 많다 이거야.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헤롯은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요. 로마한테 돈 바치고 왕을 땄어. 그래가지고 로마의 분봉왕인데 왕이니까 뭐 이 세상은 왕이 최고잖아. So, 지금도 봐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거머쥐니까 뭐 right now, 천하가 뭐 다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왕으로 왔다 그러면 자기가 밀려날까 봐 이게 착각한 거야. 자,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태어난다고 해서 헤롯 왕을 내가 쫓을까? But do you actually think that Jesus is going to get rid of his seat? 안 뺏어. No, he won't. 헤롯 왕 보고 그럴 거야. And he's going to say to Herod, "You can become king." 아멘. 내 너 왕 자리 안 뺏어. 내가 너 왕 자리도록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as a king. 오히려 도와주지. 예수님은 3대 직분을 가져왔거든. 왕, 선지자, 제사장이거든. He's going to help. He has.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병신 나카무라, and a prophet, Jesus does. 이 조다 구약 시대의 3대 직분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But these 그거 자리 뺏길까봐 겁먹는 거야. They were corrupting the Old Testament time, so they were scared. 그래서 구약 성도의 높은 자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예수가 태어난 걸 싫어하는 거야. They denied the birth of Jesus Christ. 이 짧은 한 세상 말이야. Inside, 절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But not that must not be the case for you. 아멘. 아멘.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옷이 없어서요. And you must always welcome Jesus. 오늘도 여러분 속에 옷이 없어서. So you must welcome him today as well.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뺏어 안 뺏어? 안 뺏어. Jesus is, he going 지금도 내 바둑 계속 잘 두잖아. 안 뺏어. Even right now I play the Chinese chess. 아멘이십니까? It says amen.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You must not misunderstand.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1차 승부에서 여러분 합격해야 돼. And you must 다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so 예수가 여러분 걸 뺏어 안 뺏어? Is Jesus going to take anything away from you? Not at all. 여러분들을 도와주셔. But he will rather help you.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헤롯 왕은 But King Herod 뺏길까 봐 because he was scared. 거부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쫓겨나서 태어난 거야. And that is why Jesus was forced to be born.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궁에서 나오니까 so 멈춰 있던 별이 또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It guided them once again. Just look.
사실은 이 별이 처음부터 헤롯 왕 집으로 끌고 갔을까? 근데 이 멍청해서 통밥을 굴려서 그걸로 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멈춰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서니까 다시 인도해 주시잖아. 여러분도 이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믿습니까? 신약시대 때도 성령 여러분에게 별이 되었어. 마음의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새별처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갔더니 어디로 갔냐? 드디어 베들레헴에 갔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메시아가 세상에 마구간이야 마구간 말들이 사는 마구간 똥 냄새가 퍽퍽 나고 말똥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거기는 막 그 빛이 없어 어둑한 캄캄한 말이야.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 놔두고 왜 마구간에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곳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났냐? 사모하는 자에게 태어났어. 비록 마구간이라도 똥 냄새가 나더라도 죄 냄새가 퍽퍽 나더라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못난 사람 And even though you're a sinner, among all sinners, 그냥 여러분들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evil man, 예수님은 누구에게 마음속에 태어나느냐? But Jesus is born inside. 주님을 사모하는 자. Those who yearn for Jesus. 믿습니까? For the Lord, do you believe?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뭐 나는 김학성 교수님처럼 나는 말이야 like 좋은 대학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뭐 Korea University. 이성희 변호처럼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SNU Law. 이런 인간 속에는 예수 안 들어간다니까. Inside such humans, Jesus does not go inside. 그 누구한테 예수 들어갔냐? But Jesus enters inside someone. 여러분 같이 멍청한 년들. Stupid just like you. 근데 문제는 내가 참 이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많이 했는데 주로 지금도 장이동이 그렇고 내가 답심리에서 목회했는데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나고 버림받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예수까지 또 거부하고 있어. You think 이 병신 나가무라 쪼다들이. 그러나 김학성, 이성희 변호사 같은 사람은 땡 잡았어. 세상에서도 잘났고 예수도 사모했으니까. 이야. 여기 보면요. 잘난 인간들은 여기에 1%도 없어. 1%. 나머지는 다 나하고 비슷한 학과야. 다. 그 비슷한 학과들이 예수한테도 또 승부를 한 거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피해를 보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A loss for 난 이걸 eternity. 고등학교 때 알아버렸어. 죽었다 깨도 나는 정상적 방법으로는 인간 경쟁에서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I cannot win in the competition 그러니까 the 야 깐나 그 뭐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난 셈 치자. So I said, let us 예수 붙잡고 승부 한번 해보자. Boom, let us just 예수님 날 잡아 잡서. Lord, you can just devour me. 그랬더니 대박났어. And then later I have 아이고, this grand 하나님 success. 역사, 하나님 역사. This is a demonstration of the Lord.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이 드디어 내게 이루어졌어. That became true to my life. 읽어봐요. 이게 마구간이란 말이야.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경을 제대로 관통한 And me piercing through the Bible 유일한 사람이거든. Inside 2,000 years of 그 알아, mankind, Christian history, 몰라? I am the first one to know about this. Just ask Pastor Son. Just ask Pastor Son. 참나 정말. 금요일 날 신학자들 토크 들어보라니까. Looking at the theologians talking. 신학자들이 세계적 신학자들이 다 금요일마다 뭐라고 했어? All these world-renowned theologians, they say.
Wow. 와, 이 정다운 이 돌대가리가 어디서 이걸 알았어요? Pastor John of Bonnet, how can he know such facts? 그거 보라고요. Just look. 하나님이 잘난 사람 안 써요. God does not use any noble man. 근데 손은배처럼 육신적으로도 잘났고 even noble, 마음을 noble physically, 나는 잘났다고 생각 안 하고 but his heart, 마음을 겸손하게 a very humble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those who are poor in their heart, 두 가지 복을 다 받는 they receive both of these blessings. 나는 한 가지 복밖에 못 받았어. And I only received this one blessing. 나는 어릴때부터요 완전히요. Be starting from my youth.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글도 몰랐으니까. My parents were illiterate.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감찰하신다. But God was looking at the center of my heart.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So that's why Jesus was born in Bethlehem. 태어나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일어난 역사 봐요. 첫째. So look at the history inside Bethlehem. 어두운 베들레헴이 빛이 났어. This dark Bethlehem is starting to shine bright. The angel showed. Hallelujah. It's light.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And something like that must happen to you today.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Let all darkness disappear.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Follow after me in Jesus' name. 어둠은. I proclaim. 떠나가라. All darkness disappear. Hallelujah. Amen.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In Jesus' name. 명하노니. I proclaim. 어둠은. Let all darkness 물러가라. Disappear. 물러가라고 한다고 안 물러가. And it is not to spare because you 예수 proclaim the boat. 오면 그냥 물러가. If Jesus comes down, it just immediately disappears. 빛 대신 예수가 내 속에 오기만 하면 that Jesus, our Lord, 자동 반사야, 자동 반사. It is just 그냥 immediate. 어둠은 다 물러가요. That all darkness disappears.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리고 이제 설교 이제 마지막을 하려 그래. 잘 들어봐요. now, 오늘은 빨리 끝나. The last part of the sermon. 끝나봐야 알지 뭐 그건. 빨리 끝나. 언제 끝날지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마구간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어. 원래 이것은요 헤롯 왕궁으로 가야 되거든. And this originally was supposed 근데 헤롯 왕궁으로 간 게 아니야. But it did not go to. 그 당대에 실크로드를 타고 time, 세계적인 무역상 그 당시에는 무역이 trade, 중국하고 실크로드 타고 중동하고 location, 이게 최고의 무역지야. And through China, this 그때 was the best 최고의 place for 상품이 trade. 뭐냐? And at the time, the best 황금과 was, 유황과 모략. It is gold, frankincense, 사람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란 아멘. 아멘. 그 무슨 뜻이냐? 황금은 해석할 필요 없어. 지금도 황금이야. No need to 지금도 to 금은요 부의 상징이요. Right now, 이 땅의 물질의 모든 대표가 금이요. 맞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돈이 막 굴려 들어올지어다. So let you have money started from today.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의 금덩어리를 마구간에다 갖다가 바친 것은 마구간을 보고 바쳤을까? Not looking at the major but. 그 다음에 또 마리아와 요셉 보고 바쳤을까? Not towards Mary and Joseph. 예수 있습니다. It was towards Jesus.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So if you have Jesus inside your heart. 이거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인류 역사예요. Within 2,000 years of Christian history and mankind history, wherever the gospel is, there is cash.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요, 항상 복음의 촛대를 따라가는. 이건 뭐 또 이거는 뭐 유금주한테 배워 이거는 유금주. The country with the most money, it is. 이건 사실이야. Those who follow the gospel and this is true.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는요. The greatest, most successful nations are. 이 항상 복음을 따라가요. They always follow the gospel.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이런 걸 좀 알고 살면 좋을 거 아니야. And you must know about such a fact.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해. 지금도 동일해. So same today. 여러분 또 예수가 여러분 위에 좌정하시면. So if Jesus is sitting on top of you. 황금이 굴러 들어와. That this gold rolls inside of your 여러분이 life.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It is not that you make hard effort. 절대 사람이 돈 따라다닌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That you make money and trying to follow after this money that you make.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But if the Lord is inside of me. 그냥 돈은 붙게 돼 있는. This money is just conjoined to.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오해하지 않기로 얘기하고 and you must not misunderstand. 오해 안 하기로 약속하고 and you must make this promise 내가 today. 말을 할 테니 들어봐 and I will say this to you today. 오해할래 안 할래 do you want to misunderstand my words? 지금 대한민국에서 right now inside Korea, 목사들 중에 among the pastors,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 Pastor, they use the most. 아 이건 사실이잖아, 사실. This is a fact. 그 사실이잖아, 현재 사실이잖아. 아니 목사님 저 여의도 순문교 이영훈 목사님 그 큰 교회 뭐, 또 저기 뭐야 또 뭐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돈 못 써요. 장로들이요. 장로들이 독사 같은 눈으로 목사님을 지키면서 내가 이영훈 목사님하고 한 말이 있는데 그건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전체적인 제목을 한 가지만 할게. 전 목사 나는 전 목사가 부러워. But he said, 그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Pastor John. But it's simply that is what he said to me. 난 전 목사였어. 그러면 내가 돈을 쫓아다녔냐? 아니잖아. So did I chase 나는 after 오직 money? 예수만 no. 위한. I only for Jesus. 오직 예수, 오직 only 예수, Jesus. 오직 예수. Only Jesus. 그러니까 보세요. So look. 할렐루야. This is a hallelujah.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So same can happen to you. 예수에다 초점을 딱 맞추라고. If you have your focal point towards Jesus. 그러면요 물질을 초월할 수. That you can far surpass. 틀림없어 이건 틀림없어. Any kind of materialistic things. I am sure about this. Jesus will going to be demonstrated. 그다음에 황금과 유향, 유향 뭐라고요? 이 유향은요, 내가 사전도 찾아보고 다 봤는데 유향은 말 그대로야. 자, 마구간이니까 똥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나지? 근데 마구간에 똥 냄새를 다 세계 최고의 향수를 뿌려가지고 But they spray the most 천지 진동하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Expensive perfume on them.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so 냄새 맡으면 똥 냄새밖에 안 나요. Right now you're all very smelly. 여사 냄새 안 맡아봐. 시작. Just like a manure. Smell one another. 뭔 냄새나? How do they smell like? 향기나? 향기 같은 소리 안 가는 He says there's good aroma. 인생이 살아봤자요 다 개똥 냄새가 나니까 개똥 냄새. We're all full. 왜 그렇게 사냐고? 예수 하나만 다 가슴에 모시면. But if you just have 사람들이 Jesus side of your heart, 부러워하고 that everyone envies 나를 통하여 향취를 맡고. And they smell your great aroma. 아멘. 또 찔러서 절 받아야지. And now I must 정강훈 목사한테는 향취가 나았나? Can you smell this from Pastor John? 안 나? Can you not smell this? 안 난다고 하는 사람은 국수 먹지 마라. Those who are denying, you must not eat any noodles. 날 따라오면 와봐. 내가 강원에 가든지 강남에 가든지 가봐요. Whether I go to 광화문 or 강남. 여자들이요. 그것도 이쁜 년들이요. Beautiful females. 와서 날 닿게 하나요. They just hug me. 이번 주에도 내 잠실 롯데호텔에서 even this week, 그 단체장 그 포럼 하는데 I had the representative 거기는 또 forum. 이쁜 년들이 더 많이 왔더라고. And there were a lot of beautiful ladies. 난 날 보고 사진 찍자고 난리고 말이야 막. They begged me for a photo. 그냥 말이야 난리들이야. 응? 왜 그러냐? Why so? 다 그러냐? 목사님 때문에 나라가 살았어. Because of you, pastor, that we see. 이게 향기요 향기. That our nation being resuscitated. It's all by this aroma. 여러분도 날 따라 잘 와봐. So you must just follow me. 여러분 통하여 향기가 나게 돼 있어. So through you, you can have this great scent. 예수 향기 날려. Of Jesus. 가시밭에 백합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so the Bible, 예수님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일어난 현상이 the phenomenon 지금도 the major 그대로 Jesus, 나타나. It is still continued to through this day. 똥 냄새 나는 거하고 향기 나는 게 어느 게 더 좋아? So which one do you prefer? 진짜요? The horse manure. 그게 향수 뿌린다고 향기 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돼. If Jesus is inside of you, 예수만 여러분 속에 있으면. If Jesus is inside of you. 아멘. 아멘. 그다음에 모략이요, 모략. 뭐라고요? Next to Frankenstein. And myrrh. 모략은 내가 사전 잘 보니까 the 그때는 myrrh. 이게 Look inside the dictionary, it is. 이게 치료제로 쓰임을 받아. It was 치료제. Used as 뭐라고요? a medicine. 그 여러분들의 뭐 모든 물질, 가정, 자녀, 뭐 질병, family, 모든 게 다 기독교와 관련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so 이것도 2000년 역사의 증명이야. So this is what 그러니까 예수 하나가 오면 so 여러분들이 Jesus,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that the Lord will heal all of you. 물질의 병, 자녀의 병, 생활의 illness, 병, 뭐 가난의 of 병 life. Poverty, children, family. Everything is healed. 그러니 예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So this one being Jesus, he is so important. Hallelujah. Amen. 그러나 이 바로
마구간에서는 예수 하나를 모셔가지고 세상에 그 자리를 바로 왕궁을 만들었는데 반대로 저 헤롯 왕은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함으로 헤롯 왕은요 나중에 못 고칠 병이 걸려서 죽고 비참하게 됐죠. 여러분은 비참하게 돼 있대 축복받아야 돼. Of a desperate situation, but should you be 예수 like 하나, that? 예수. It is only this one being Jesus. 그래서 오늘이 성탄절인데. So today it is Christmas. 마구간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So everything that happened inside the Adam of Jesus, let it happen to you. 사람은요, 예수를 모시든지 아니면 반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Or whether it is doing something. Opposite to 그래서 동방박사가 들어가서 so 경배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Said, 그때에 하룻밤 자는 사이에 천사가 나타났어. There was appearance of an angel and he said 돌아갈 때 헤롯 왕한테 말하지 말고 돌아가라. You must not tell anything to Herod and go back. 왕한테 말하면 if you tell 헤롯 왕 그놈의 새끼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Herod is trying to kill Jesus. 그래서 두 살부터 결국은 다 죽였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He killed all the firstborn in order to kill Jesus. 헤롯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After his own will, but it is because Satan entered inside of him. So whether you believe in Jesus, 예수를 안 믿으면 꼭 사탄의 짓을 하게 돼 있어. But if you do not believe in Jesus, you must. 사탄의 종이 돼야 돼. 예수 종이 돼야. So should you be the servant of Satan or Jesus? 하나요. It is one or the other. 나는 사탄의 종도 안 하고 예수의 종도 안 해. 없어 그런 건 없어. 헤롯 왕 하는 꼴을 보니까 헤롯 왕을 보니까. 아마 지금도 헤롯 왕은 지옥불에서 헐벌거리는 지옥불에서 inside this burning hell 비참하게 왜 2만 명을 죽였으니까 because he killed 20,000 people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so these wise men 헤롯 왕한테 말 안 하고 they did not tell anything to Herod 자기의 태어났던 바로 이란 이라크로 돌아갔다 and they went back to Iran and Iraq 절대 여러분들은 오늘도 And 여러분들은 today, 절대 뒤로 미루면 안 돼. You must not delay this. 항상 예수가 내 속에 있게 하라. You must let Jesus always be inside of you. 있게 하라. Let there be Jesus inside of you. 할렐루야. 아멘. 아니면 헤롯 왕 같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Or else we're going to do something just like Herod.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게 돼 있다니까. That you rebuke someone who believes in Jesus. 지가 예수를 믿고 지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 비판 안 하지. 안 그러면 반드시 비판하게 돼 있다. But or else you rebuke others. 예수 비판하면 절대 잘 안 돼. But if you rebuke those believers, 장이 십지어 그 장순영 여자 그 조합장도 봐요. 결국 날라가잖아요. The head of this church, 절대 교회하고 대결하면 안 돼요. That you must never challenge yourself towards the church. 예수하고 부딪히면요 인생 망하게 돼 있어요. If you compete against the church, you are to fail. 조합장 그만둔다고 된 줄 알아? 한국 교회에서 내 반드시 내 구속시키려 그래 내가. I'm going to arrest her. 한국 교회 교훈을 주려 그래. 장순영 잘 들어. Just listen up. 반드시 내가 너를 배임형이 남의 업무 방해 드러내 너를 구속시킬 거야. Arrest you. 왜? 너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 명을 감방 갔다 왔고 지금도 16명이 재판받고 있는데 어제도요 장순영을 이어서 또 그 무슨 뭐 업무 이상과 뭐 대표가 그 사람 대리자가 나한테 왔어 어제 왔는데 내가 딱 말하자마자 내가 말을 거부했어요. 왜? 사람이 상식이 있지. 일단 딱 장순영 대리하여 왔으면 제일 먼저 인간은 예의를 갖춰야지. 뭐냐?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그동안의 조합이 속썩해서 죄송합니다. 이만부터 해야지. 언제 이사 갈렵니까? 이거부터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장순영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이거. So I said you're the same as 장순영. 사람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해도 you even living inside the world. 기본적인 뭐야? The most fundamental 기본적인 and basic 예의가 있어야지. Common sense and respect. 예수를 떠나서 that you must have. 목사님 그동안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Pastor, you have gone through a lot of 감방을 hard times 세 번이나 because 갔다 of us. That you were in prison three 지금도 times. 또 성도들이 1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and even right now, 중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Right now, 이래야 so 내가 말할 마음이 좀 생기지. Then I will have a heart to listen to your words. 앞뒤 딱 자르고 뭐야? 언제 이사 갈래요? But they went straight 500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The main point. 바로 500억 줄 테니 언제 살래? 야, 500억 필요 없어. 필요 if 없어. we want the 50 billion won right now. 500억 달라 그런 줄 알아? But I said I don't need that. 500억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야. 5천억 줘도 안 가 이 자식아. But I won't go even though you give me 5 trillion won.
사람이 기본이 돼야지 기본이. You must have this. 그래 안 그래요? Basics. Is that true or not? 목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What do you think of that pastor? 목사가 뭐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You think we are swindled by money? 뭐 정신 나간 놈 자식들이. You're totally out of your mind. 야 이 자식들아. 참 정말 참. 아이고 참나. 백수놈 장로 너. 우리 교회 떠나서 뭐 거기 뭐 김동완 목사에 간다고 네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줄 알아? 죽어 이 자식아 두고 봐라 이 자식아. 또 거기 모인 장로들 뭐 몇 마리들 야 이 자식들아 그렇게 일생 동안 내 설교를 듣고도 못 깨달아. 그렇게 거기 있는 하나님하고 여기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 줄 아냐? 김동완 너도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진자식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맨날 와서 나한테 토요일마다 절이나 하고 앉아. Always bow down to me, Pastor.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아. Every Saturday and visit in my house. 예, 이거 이 병신 낙감으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 But you must truly sense God. 아멘. 아멘. 참나 기가 막혔어. 얼마나 나를 꼬셨냐면요, 백수놈이가 목사님, so 내가 대우한테 뒷돈으로 50억을 받아줄 테니 목사님 여기다 83억에 84억에 사인하세요. 목사님 won. 개인 돈으로 이 새끼가 나를 알길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And he said, "You must sign in this contract." 그렇잖아, 난 교회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 자식아. What do you think of me? Because I just use the money of your church as I want to. 그거요, 그거 약속 증서를요 이성희 변호사 가지고 있어요. 백수님이가 써준 거. 이성희 still has it. 야야야야, 정강훈을 어떻게 하는 거야? What do you think of me as a pastor? 정강훈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가 참 정신 나갔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so 그런 you,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It is not that you 예수가 이 속에 좌정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사탄의 장난감 되는 거예요. 헤로드 왕처럼. 헤로드 왕이 그 예수님 태어난 걸 태어났다고 해서 2만 명을 죽였거든. 그때 나이 두 살까지 그 집 근처에 태어난 사람 2만 명 애들을 죽였거든. That he killed all 그게 헤로드 왕이 죽였어요. 사탄이가 죽였어요. But it's done by King Herod or Satan. 메시아를 죽이려 사탄이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Messiah, but 헤로드 왕이 쓰임을 who 받느냐? Was using this action of King Herod?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Same today. 절대 여러분들은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돼. You must never become the servant of Satan. 둘 중에 딱 하나요. So it is one or the other. 내가 예수에게 삼킨 바가 되든지 whether I am 아니면 사탄에게 삼킨 바가 되든지 the Lord or Satan. 여러분들은 다 정강훈 목사처럼 예수에게 삼킨 바가 될지 알아. Let us all be devoured by Jesus.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o a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손뼉 준비.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주님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어 다 찬양하여 이 세상에 맞물들아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 나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세고 나 구원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나 주관하니 찬양하라 찬양 찬양 아멘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태어난 역사적 사실을 historical fact Jesus Christ is saying, Matthew, if you know about this, 헤롯 왕의 코드에 안 걸려들려. That you're not caught by the code of Herod.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황제일지라도 And even though he is a king, 나는 주님을 the world, 대신하여 그냥 있을 뿐이지. That I am 나는 황제가 아니요. 유일한 황제는 예수요. The position king, but the only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There's people who lived 자, as such. 앞으로 나와요. 헨델의 메시아라는 보란 말이요. 영국에 헨델의 메시아 보란 말이야. 야, 그거 좀 찾아봐. 그거. 나 잊어먹었다. 이 헨델의 메시아가 왜 생겼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차. 영국에 말이야. 황제가 말이야. That this emperor's like UK. 그 무슨 황제지? 뭔 황제야? 인사이드 England. 이 황제가 말이야. 이 헨델의 유명한 이게 음악이거든. 요번에 베토벤 뭐 모차르트 무슨 뭐 바하 무슨 뭐 부르그 물로 뭐 다 이어가는 헨델의 유명한 헨델의 이 메시아인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작곡을 했는데 이것을 발표해 할 때에 황제 앞에서 황제 앞에 황제가 어떻게 됐냐고 황제가 뭐야 잊어먹었다 황제 그래서 이 황제 앞에 이걸 하니까 이 영국의 이 황제가요 어? 이게 헤롯 왕을 생각하고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황제도 좋고 뭐도 좋고 물질도 좋고 명예도 권세도 다 나는 예수에게 바친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헤롯 왕과 정반대된 삶을 사는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So there are many people who 여러분도 the opposite 다 그렇게 됐죠. So same for you as well.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자,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 이제 발표할 때에 so 이 황제가 song, 하도 격동이 되어가지고 king, he was so surprised. 앉았다가 벌떡 일어섰다. So he 그래서 rose 이 노래를 from the seat. 부를 때는 다 일어나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어. So 이 정도 말하면 빨리 일어나야지 또 아래 일어나야 또 빨리 일어나야지. 황제도 일어나서 듣는데 말이야. Even a king, he rose. 조지 2세다 조지 2세. 자, 조지 2세. 조지 2세라는 이 황제가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황제 아니야. So he said, I'm no longer a king.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And say for you as well.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받자. All the glory towards the Lord. 나는 이미 벌써 주님이 주신 메시아 나라의 왕인데 내 이 세상의 왕하면 뭐하겠어? The kingdom of Messiah. 조지 2세 그 사람이 꼭 보니까 날 닮았어. 날 so George II, he is 정강 목사하고 like 비슷해. It's like me. 이 세상 가지면 뭐 하겠어? No need for 우리는 this world. 이미 메시아 나라 왕인. But we're already king. 할렐루야. Inside Messiah's world.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헤롯 왕의 반대의 사람이야. 여러분도 다 조지 2세처럼 되기를 바라. So you must all be like George II. 왕 필요 없다 이거야. 왕자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 왕이다 이거. I'm already the king of the king. 할렐루야. Amen. 자, 다 앉으시고 자, 그다음에 같은 내용의 노래인데 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It is all regarding the kingdom of Messiah. 아, 자, 불러보겠습니다. 오, 거룩한. 같이 불러도 좋아요. 오, 거룩한. 별빛이 찬란하. 수하겠습니다. 또 부르려고? 끝났지? 들어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 so the incident inside the Bible for 지금도 you. 그대로 일어나. It is still happening this day. 헤롯 왕이 될래요? 마구간이 될래? Do you want to be Herod? With the manger of Jesus. 아이도 또 잊어먹었어 벌써. You've forgotten it all. 헤롯 왕이 될래요? 마구간이 될래요? Do you want to become the birthplace of Jesus or Herod? You must be humble. 마구간 똥 냄새가 나고 어둡고 해도 겸손하면 주님이 거기 와요. But if you are humble, that the Lord visits that place.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막 굴러 들어. So if he comes, gold. 헤롯 왕은요 이 세상에 지가 다 가졌다고 king,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신세 쳐준다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한 5년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right now, 목사님들이요 Korea, 보라고요 강화문에 애국운동 좀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 왜? 자기 목사직에서 쫓겨난다 얘기야 네? 교회에서 좌파 성도들이 한 10% 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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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 병신 낙하물어 가지 생각. You scoundrels. 그리고 말이야 문재인이 개자식이 말이야. And this pastor 어? 문재인. 예배 드리지 마라. He says we must lock down all the churches. Then you say amen to 문재인. 여러분 문만 드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And he says. Just only 19 people allowed. And this pastor like Ho Kang Seok, he went to the Blue House. 감사합니다. And he greeted the president.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By saying a word of gratitude. Ho Kang Seok.
야, 이 개자식아. 네가 뭔데 이 자식아 청와대 가서 한국교회 대표도 아닌 새끼가 대표라고 하면서 말이야.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다 문재인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안 들어 절대로. 우리는 계속 예배했어. 박원순이가 문을 폐쇄한데도 우리는 가문에 가서 해서 가문에 가서. 그런데 모든 고발된 거 우리 교회에서 다 무죄됐다. 다 무죄. 다 무죄돼서 다 무죄돼서 3년만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믿습니까? 이번에 우상숭배하고 일제시대 신사참배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야 한국교회는. 그리고 성령이 있을 줄 알아 성령이 다 떠나가버려 한국교회에서. 왜? 니들은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니들은 개지랄 들어. 그럼 돼 안 돼? 나처럼 세 번 감방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야. And you just like me can be in prison three times. 다음에는 네가 꼭 가. And next time he will go to imprisonment. 어제 그저께도 내가 또 새로운 재판 받는데. Even a few days ago I had a new case. 웃겨요, 웃겨 보세요. But it was very funny because 한국 사회가 이게 난 도저히 내가 이제 구속 두 번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어. And I was bailed out. 풀려났는데 어떤 놈이 신고해가지고 내가 그 마지막 때 8월 15일 강화문에 가서 연설했다고 연설했다고 고발해가지고 내가 보석이 취소되고 세 번째 감옥 간 이유는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님이 했던 8.15 집회 거기 내가 연설하러 갔다가 왔다고 해서 내가 구속이 됐네요. 그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76개가 다 무죄가 됐거든. But later on, all 그러면 these 이 재판은 이미 cases, 끝난 거거든 사실. So this case now it is 맞아요 over. 맞아요. Is that true or not? 고 변호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 앞에 재판에 내가 가문에서 했던 But 모든 뭐 10월 3일 날 했던 거 trials, 뭐 그다음에 10월 9일 날 했던 거 rallies,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March, 모든 전체가 pandemic, 내가 세 번 들락날락함으로써 그 전체가 그 안에 times, 다 포함되어 있다고. 거기서 trial. 내가 76개가 경찰서에서 무혐의 받은 까지 심지어 말이야 even, 이 김용민 이 개자식이 말이야 김용민, 날 보고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고 말이야. He says I have manipulated my grade score inside seminary school. 76개 76개 so, 신학교 성적 조작했다고 그것도 거기 들어가 있어. Total, 어? 아이고 이 개자식 even accusing me of manipulating my grades. 신학교 성적을 조작하려면 If I were to manipulate 지금 현재 1등으로 돼 있어야지. My seminary score 전부 다 A 플러스로 돼 있어야 조작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꼴등인데? But still I am now 지금도 뛰어보면 꼴등이야. 아니 누가 1등하는 걸 꼴등으로 조작할 사람이 어디 있어? How can someone manipulate 어? in opposite way? 그래 안 그래? Is that true? 그래 안 그래요? Isn't it so? 이 자식들이 말이야. 개새끼들이 말이야. 그러나 다 무혐의가 된 것은 끝났는데 또 김용민이 고발해가지고 또 이제 10월 3일 3년 전에 집회한 거 뭐 또 방역법 위반 또 뭐 그걸 또 재판을 하는데 재판 다 끝났어. 끝나고 어제 검사가 나를 4년 징역으로 때렸어. 4년 징역으로 구형을 했어. 구형을 A sentencing of 좋아요. four years. 내가 4년 동안 다시 so, okay. 내 들어가서 I'll be in prison once again for four more years. 난 사실 편해. It's actually better 왜? for me because 여러분 데리고 속 섞기 싫어 나는. I don't want my heart to be scratched by you guys. 기도나 깊이 하고 so 뭐 그냥 pray deeply inside myself. 정말 말이야. 정신 나간 놈들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 모양이 이 모양. 아니 한 번 재판 끝난 거 가지고 일사부조리 원칙이잖아. Something. 그래 안 그래요? The case that 지금 또 재판 받는 게 또 세 가지야. 또 세 가지. 세 가지 또 받아요. And now three more new trials.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잠시 후에 또 하겠지만 토크했다고. 그 이거는 벌써 수십 번 무죄가 다 된 거라고. 됐는데 그걸 beforehand.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재판을 또 하는 거야. 또. 우유,
열받아 정말. 윤석열 대통령님. To President Yoon. 좀 잘 살펴주시오. Please just look after me. 이런 개질을 들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That they do such atrocity. 그래 봤자 헛방이요. But it is all meaningless. 우리는 이겼어. Because we have already won. 차,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감방 갈 리도 없지만 So there's no reason for me to be in prison once again. 요즘은요 여자 판사들이 더 똑똑하더라고. These days, 이번에도 the female judges, 이 주심 they're even 재판장이 more 여자니까 intelligent. 네, 벌써 눈빛을 보니까 벌써 looking at her eyes already. 그래서 난 감방 다시 갈 리도 없지만 So there's no reason for 문제는 me to go. 그동안에 재판 받는 게 힘들어. But this is very hard. 일단 재판 받는 그날은 내가 바깥에 애국 프로 못 하거든. Because I cannot go. 200석 만드는 운동도 하루하루가 또 Do my 네? movement of patriot. 이러니까 말이야. 그 지금도 쟤들이 왜 날 괴롭히느냐? And they are instigating 어떻게 하든지 나를 다시 감방 넣어서 다음 총선에서 지들이 200석 하려고 저는 걔 나 하나를 집중태로 지금 공격해요. So they are focusing all of their attack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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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ards me. 안 돼, 이제 안 돼. 내가 난 절대 감방 안 가고 But I won't be in prison 반드시 once again. 난 200석 만들 거야. And I will surely make these 아멘. seats. Amen. 할렐루야. Amen. 주님이 내 편인데 Because the Lord is on my side. 하나님이 내 편이고 Because the God is on my side.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 편인데 But the Korean saints, they're on my side.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자, Raise both of your hands. 주님 삼창하며 주님 And Lord, 나도 주님 헨델의 메시아처럼 Just like Messiah 조지 이세처럼 살게 하여 George the Second, let me live that kind of life. 겸손하고 Just a humble 모든 life. 영광 주님께 다 내려놓고 That I give all the glory back to the Lord. 주여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Lord, let me conceive.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 예수님 감사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또 우리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마구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황금 덩어리가 다 성도들 뒤틀어 성도들 속으로 다 굴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유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 위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이미 우리는 얻었사오니 메시아 나라의 왕들이 되었사오니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전공 감옥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들은 떠나 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이번 한 주일도 사는 동안에 다 마구간 같은 역사들이 다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탄 예물과 함께 더불어 주일 헌금과 함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지 내가 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산성이 나의 하늘 나의 하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아 홍동민 목사님 어디 가셨나? 오셨나? 홍동민 목사 어디? 아 이리 앞으로 나오냐? 나오시.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셨는데 아주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골 때리는 사람? 내가 토크를 처음 하는데 시작할 테니까. 신고 와도 된다. 괜찮아. 신고 와도 돼. 왕인데 뭐 그냥 왕. 마스크 벗어도 돼. 마스크 벗고. 얼굴 보여줘야지. 이제. 전 세계 다 나가는 거야. 내가 30년 전에 목사님 교회 붕회하러 갔다가 나하고 친구가 됐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초적인 것을 한번 말했습니다. 총신 나오셨죠? 예. 그 골 때리는 총신을 나오셨어. 나는 대한신학교 야간밖에 못 나오는데 그 위대한 총신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예. 3대 장로 예. 이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시고 이제 목회 몇 년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 전사부터 시작해서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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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영혼이 계속 해먹지 지난주에 은퇴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아요? 예, 개척교회를 해서 36년 8개월 만에 건강 컨디션이 옛날처럼 그렇게 전력 투구를 못하니까 좋은 후임 목사께 넘겨주고 이제 내려놓고 예.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주일을 또 여기 와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 앞으로는 뭐 하고 살 생각이요? 뭐 앞으로 다른 거 할 거 있겠습니까? 역시. 목사가 돼 가지고. 다 같이 한다고 해야지. 어? 이제는 뭐 나도 그동안에 우리 전 목사님 만났으니까 여기 와서 신세를 지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서 할 일을 다 해야 되겠죠. 이 경북 대구에 이 목사들 이 개새끼들이요 다 나를 씹어요. 그것도 뭐 나하고 비슷비슷한 놈이 씹으면 원래 1등하고 2등하고는 씹어도 되거든 경쟁이. 근데 1등하고 꼴등은 1등을 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나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유일하게 이 홍동명 목사만 내 편을 드는 거야. 30년 동안. 지금 현재 와 계신 여기 신학자들 뭐 손은배 목사님 뭐 김철옥 목사님 이런 신학자들이 하던 말을 이 홍동 목사님 30년 전에 한 거야. 너는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를 알고 30년 전부터 아니 그래서 안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은 이 소위 말해서 한국교의 주류 파인 장로교 신학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 신학, 그걸 더 깊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예수 중심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계시록까지 가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통치적인 설교다. 그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성경 역사 속에 제가 목사니까 목회를 위해서 수많은 좀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서적을 참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던 성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 전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제가 부흥회를 초청해서 들으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한가락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맞아. 그런데 모든 본문에서 가지고 제가 볼 수 없는 그 넘어가지고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생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죽어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은 이렇게 남에게 양보도 잘하고 하지만 제같이 작고 이렇게 눈이 적은 사람은 아주 지기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 그렇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누구든 싸움이든지 공부든지 누구에게 질 내가 안 한다.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항복하는 법도 없었고 그렇지. 심지어 군대 가가지고도 어떤 장교나 이런 사람들 해도 근본적으로 제가 굴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장교를 기절 자체가 장교를 돌급했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내 마음과 그것들 표현까지 유일하게 승복한 유일한 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유일하게 내가 패배를 시인하고 승복하고 그래서 대구에 있으면은 제 가까운 친척이나 좀 가까운 사람들이 홍 목사 그래도 전 목사 뭐 어떻고 저떻고 이제 비평적인 걸 말하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사람들.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만난 것 외에는 그렇지. 정강훈 목사를 아는 것이 최고다. 박수 세게 쳐. 박수 세게 그러면은 쳐.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좀 언짢겠지요. 네보다 내가 더 좋아한다 이 말이요. 말하는 당신보다 내가 전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에 현역으로 있으니까 오지는 못하고 전 목사님이 하는 미국 가면 미국 따라가고 일석에 제가 따라다니면서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과거 십수년 전에는 제가 여기 대구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는 방 그것을 숙소로 정해놓고 월요일 되면은 여기 올라가지고 애국운동 기독당 운동 같이 하면서 늘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저는 이렇게 한 가지를 하면은 한 가지 뿐이 올인해야 되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교인들 불어나니까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안 따라주고 점점 몸이 점점 지쳐지고 약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조기에 은퇴하고 좀 가서 옆에 가서 또 이렇게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홍 목사님은요 이 말한 그대로예요. 말한 그대로 아주 성격이요 보통 생기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뭐 잘못했다 하는 사람도 없고 유아독전이 유아독전. 근데 나한테는 그래요. 정강훈 너한테는 항복한다 그래 나한테. 그리고 내가 막 이게 저 집회하고 목회하고 하는 걸 옆에서 30년을 봤으니까 보고 가문 운동하고 주일날 예배를 가면서 하는 걸 듣더니 그래. 정강훈 너는 세계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한다. 이걸 누가 따라오겠냐? 누가 뭐 빌리그램이 따라오겠어? 누구를 따라오겠냐 이거야. 이미 너는 세계의 최고의 목회를 하고 있다. 근데 홍 박사. 예. 소강석이 날 보고 이다이라 그러거든. 그 해석 좀 한번 해봐요. 하나님 까불기 말하는 그것도 이단이 포함된다면서요? 그렇지. 저는 이 전 목사님 수준을 못 미쳐가지고 하나님 까불기 마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못 돼가지고 오히려 부러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분 관계입니다.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는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이해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참 불쌍하고 측은하죠. 오늘 이 사랑제일교회 이 주일 예배 실황을 현장에 와서 보면은 압도를 당하고 회개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애국운동하는 그때는 왔어요. 왔는데 저는요 가르치는 내용도 세계 최고지만, 아, 그럼 왜 아멘 안 해? 내용도 세계 최고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처음이요. 내용도 처음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르치는 한국말로 뭐냐? 애야, 애. 애 알아요, 애? 애가 뭐야? 하루는요, 홍 박사님이 15년 전에 서울에 놀러 왔어. 홍 박사님 한 사람 앉혀놓고 새벽 2시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홍 박사가 거기에 놀라는 거야. 누가 세상에 친구를 놓고, 또 홍 박사뿐이 아니에요. 날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새벽 4시까지 가르쳐. 저녁 8시부터. 이렇게 나는 내용도 최고지만은 이것을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그 애도 누구도 날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홍동영이가요, 이 대단한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친구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내가 조금만 시원찮아 봐요, 한 방에 걷어차버려 나를. 근데 이제 마지막 토크를 한번 하자고. 하루는 홍 박사 30년 전에 부흥회로 갔거든. 갔는데 내가 성령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그날부터 시험이 들은 거야. 왜? 원래 총신, 합동측, 정통적인 것은 오늘날의 성령세례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로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성경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탄생될 때 그때 저수지에다가 성령세례를 한번 줬고, 그 후에 2000년 동안은 저수지에 임한 성령세례를 파이프를 넣어서 뺏은다. 이것이 원래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론인데 아니다 이거야. 성령세례는 지금도 각 개인에게 임한다 이거야. 그랬더니 홍 박사가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들었어.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중간 얘기는 다 건너뛰고, 하루는 홍 목사님의 그 친구 되는 교회, 서문교회, 대구 경북을 자는 서문교회에서 뭔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데리고 내가 분당의 최화 목사님께서 성령이 나타나 목회 집회할 때 부흥회 해달라고 신청하러 왔어. 부흥회 해달라고 왔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나하고 친구니까 얘기하다가 점심 먹다가, 아니 참 정강호는 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야. 맨날 성령 받으라 그러고 안 받으면 머리를 다 깎아버린다 그러고 뭐 맨날 그런데. 그랬더니 이래 날 보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나한테 안수했어 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밥 먹다가 그게 어떻게 했어? 그러대. 그때 저녁 예배 때 다른 목사님들 다 있을 때 분위기가 살아날 때 그때 앞으로 나오면 돼.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설교하다가 내가 지나니까 반말로, 홍동명 야 이 개자식아 일로 나와 일로. 그래가지고 홍동명하고 또 홍동명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앞에 설교하는 중에 왔어. 그 날 보고 안수해보라 이거, 나 안수해보라고. 그 안수를 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나중에 그래 날 보고, 왜 나는 방언이 안 터지나 그래. 그래서 몰라 나도. 안 터진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내려갔어요. 잘 보세요. 내려가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부터는 홍 박사님이 설명을 해줘봐.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돼요. 예, 내려가서 어느 날 잠을 잤습니다. 그 며칠 후에 잠을 잤는데
밤중에 이 우리 교회 예배하는 환상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아주 큰 풍채 큰 여자 한 분이 제가 직감적으로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직감적으로 뭔가 모르게 은사 집회, 성령 집회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 아닌데 이 교회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와락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저보다 덩치가 더 커요, 여자분이. 와락게 하면서 어떤 간구를 올리는가 하면은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 그 한마디의 기도와 함께 제가 아주 비몽사몽간입니다. 방울이 터져나온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꿈속에서 계속 방울을 하게 된 거예요. 한참 그때는 꿈인지 생신인지 잘 분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냥 이런 방언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잠이 깬 거예요. 아, 내가 밤중에 꿈속에서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밤중에 지금도 마찬가지면 제가 밤중에 일나면 꼭 화장실 하면서 갔다 오거든. 그래서 일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급해요. 화장실 소변을 봐도 그냥 계속 하면서 그냥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참 신비로운 역사가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이 터졌단 말이야. 이게 밤중에 받은 방언이 깨어나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실제로 임한 거지. 여러분도 임할 수 있어요. 사모하면요 그렇게 돼요. 임해서 새벽 6시까지 기다렸어. 기다렸다가 내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전화가 왔어.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도 방언이 덜컥 나가지고 하면서 전 박사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가 자다가 꿈속에 방언이 터졌는데 지금도 절제가 안 된다는 게 계속 된다는 게 화장실에 가서 쉬사는데도 입에서는 나도 몰라.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주 좋은 은사가 임했다. That's good. 내가 영어로 했어 그때 영어로. That's good. 아주 좋은 은사가 임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날이 깨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내 얘기해주고 절대로 방언을 멈추지 마라. 계속 뿜어대라. 뿜어대면 은사가 점점 커진다. 그걸 하는 찰나에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야. 소경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앞에 앉혀놓고요. 찬송 한마디를 딱 부르고 이게 위력이란 말이에요. 성경 세력이에요. 에바다 열레라 찬송 부르고 내려가서 안수를 딱 했는데 눈이 어떻게 됐을까?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열렸어. 그래서 다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이제 저 문준경 전도사 순교자 기념 전라도 거기를 갔는데 아침 10시에 바로 안수받은 그 소경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거야. 눈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소경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날도 역사해요. 오늘날도. 할렐루야. 다음 편은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홍 목사님이 설교할 테니까 많이 나와서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다 대가리를 갖다 대버려. 대가리. 머리를 다 잡아뜯어 버려가지고 놀라운 역사. 내가 옛날부터 부흥회 같이 데리고 다닌다 근데 그놈의 교회 때문에 말이야. 아이고 은퇴하고 온다 그래서 드디어 왔어. 이제 드디어 왔어. 하여튼 간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이제 달려가야 돼. 3대 장로라니까 3대 장로. 그것도 합동 측 알지? 에?
김학성 장로님. 바로 골 때리는 합동 3대 장로. 처음에는 얼마나 방언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때려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이 예배에 들어와서 설교 듣는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홍동룡 못 따라가. 내가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박식한데 아멘 한 놈도 안 하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성경. 근데 나를 제일 가까이 따라온 사람이 홍동명이야. 제일 가까이 따라온 사람이 홍동명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저 막관처럼 겸손해서 다 성령 체험하시고 우리 뭐 살아도 얼마 안 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완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또 이충근 박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아, 이제 우리는 확실히 문고리를 잡았어요. 이야, 보세요. 하니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200석 국회의원 만들려고 말이야 하는데 지금 3,506개 마을마다 막 불이 일어났어. 불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어제 내가 그 성탄절 행사 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 박사님이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막. 춤을 너무 잘 추는데 오늘은 내가 춤은 안 시키겠습니다. 안 시키는데 우리의 목표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잖아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인데 1월 23일 날 내가 다 모시고 가요. 우리 저 이충근 박사님도 모시고 가고 다 우리 강사들 다 모시고 가는데 아, 지금 제가 제시한 있잖아요. 네네. 이 박사님한테 내가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우지 않고 이미 다 먼저 아시고 계셨어. 아니 아니야. 이건 실제로 배운 거예요. 실제로 배운 건데 한국의 자본과 네네. 한국의 기술과 예. 북한의 광산 자원과 아, 그러면. 노동력이 붙으면 우리나라는 거지. 바로 G2 국가로 가고 아, 그럼. 예.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로 간다. 이걸 내가 미국 가서도 계속 떠들었더니 네네. 지금요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이번에는 5명 만났거든요. 예. 만났는데 다른 상원 의원들이 그 목사 언제 오냐고 자기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 이야. 예. 그것도 내가 이론을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 너희들의 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잖냐. 엘빈 토플로.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내가 이거 다 외워서 갔거든. 예.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지. 너희들 나라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말하는데 왜 니들이 안 믿어. 무조건 한국 통일시켜줘.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미국이 난리 났어요. 난리 났고. 이제 1월 네. 23일이면 이제 또 새로운 미국 새로운 국회가 이제 또 생깁니다. 아, 아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이제 새 국회가 생기고 지난번 선거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감동받고 우리나라 미국 의회에서 말이죠. 한마디만 해줘도 이건 뭐 지진이 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라는 선언문 한 번만 내줘도 이건 뭐 폭탄입니다. 폭탄. 그거 뭐 한번 받아내 뭐 이제 이미 받아낸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자본과 기술 이것부터고 설명 다시 한번 했어요. 네네. 인간이 말이죠. 옛날에 그 예수님 왔을 때 삶이 1800년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800년의 사람하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훨씬 잘 삽니다. 이 개인들이라도. 이 폭발이 되게 되는데 그게 자유하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곱하기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곱해져가지고 혁명이 나는 겁니다. 산업혁명 나고 폭발되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잘 사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그러니까 몇백 배 더 잘 살아졌습니다. 우리가 그 1960년에 국민소득이 80달러예요.
80달러인데 지금 3만 5천 불입니다. 그럼 얼마 몇백 배가 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3만 5천 불 된 다음에 썼어요. 이게 쓰는데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썼습니다. 빨리 발전한 나라가 한 몇 개 있는데 미국도 아주 빨리 발전한 적 있고 영국, 독일, 그리고 저 일본, 대만, 싱가포르, 지금 중국 예, 다 섰는데 이 급속 경제 성장을 60년 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30년에 끝나고 우리도 사실은 30년에 끝났는데 그게 1989년이에요. 1989년 민주화 이후에는 경제 성장이 4%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자른 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잘랐다가 다시 붙여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지금 북한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맨땅이라 거기 가서 부실 것도 없어요. 그냥 철도 깔면 되고 공장 지으면 되고 뭐 부실 거가 있어야지 부시고 다시 하지.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땅속에 뭐가 많습니다. 북한 땅속에 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북한의 자원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 우리가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말로 일시키는 거하고 북한 가서 지금 한국말로 일시키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습니까? 이건 말 뭐 그래서 북한의 노동력하고 자원 곱하기 대한민국의 기술하고 자본 그게 한번 경제가 또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폭발하면은 그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데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미국의 98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하고 같은 경제가 나온다니까 곱하면은 이게 캘큘레이터로 쳐봐도 나옵니다.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런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단계 점프해야 되는데 그 점프가 내년 후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거기서 200석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통일로 가고 통일로 간 이 나라는 두 번째 고속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2050년에 G2 된다는 거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고 그리고 뭐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네. 박수하겠습니다. 자, 고영일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미국 상원원들 만나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그랬더니 증거가 있냐 그래. 그래서 내가 문재인 간첩이라고 말해서 세 번 감옥 갔다. 판사님이 물었다. 왜 간첩이라고 하느냐? 김정은한테 넘겨준 USB 보면 그 안에 간첩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 허선아 부장 판사님이 청와대한테 USB 내용을 제출하세요. 재판부로. 오늘까지도 못하고 있어. 자, 변호사님. 네. USB 아직도 안 내놓지요? 예, 그 USB 문제는 일단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한 건 우선 이제 우리 구주화 변호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까지도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못해서 예. 그 USB 내용 기록 국가 기록 보존물 예. 거기다가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했죠. 예. 내놓으라고. 예. 지금 뭐라 현재 스코어 뭐라 그래? 아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이 그걸 행정정보공개 청구만 한 상태고요. 그거를 이제 소송으로 제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행정공개 청구인데 뭐라고 대답이 왔어요? 그쪽에서는 없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예. 예. 자, 구조 변호사님 맞아요? 없다고? 예, 없다라고만. 그러면 청와대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은 국가 기록물로 넘겨야죠. 그거 안 넘기만 것만 가지고도 이 새끼는 간첩인 거야. 예. 뭐가 겁나서 안 넘기냐 이거야. 안 넘긴 것도 그것도 이미 죄입니다. 안 넘기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 모든 기록 이런 거는 예, 아니 공식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상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것 자체도 직무유기가 되고요.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USB 내용이 지금 어디 있을까? USB 내용을 일단 넘어갔으니까 일단 북한에도 한부 보관돼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아마 문재인 측근 누군가는 지금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양산에 없을까? 양산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본인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측근 그 정부 요직에 있던 상황 그걸 볼 수 있었던 사람들
저는 뭐 국정원 쪽에서도 어느 한 분은 보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미 재판 받을 때부터 핵심을 딱 찔렀거든. USB라고. 그것만 까면 다 된다고. 그럼 간첩이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방송도 언론도 유튜브도 조용하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드디어 초점이 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내놓으라고 지금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시작했어요. 이것만 까면 되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예, 예. 저 다시 고발해가지고 예, 예. 문재인한테 고발해서 내놓으라고 빨리 내놓아. 안 내놓으면 양산으로 쳐들어간다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보겠습니다. 고발 포함해서 내놓을 때까지 한번 다투보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까지 우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자유마을 대표들 그 다음에 또 기독장교단들 또 실행위원장들 전체 천부장 백부장 해서 내일 우리 교회 여기에 다 10시까지 내일 10시까지 참석해 주시고 우린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200석을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전국에 부산 뭐 울산 포항 또 광주 전주 못 오신 분들은 그쪽 교회 하나를 정해서 여기 것이 다 생중계 방송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해주시고 앞으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하는 이 행사가 아마 대한민국의 중심 행사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끌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배 들어오신 모든 성도들 또 해외에서 함께 참여하는 유튜브 성도들 심령 가정생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